지금 좋아요. 예, 아직 완주 안 찍었거든요. 완주를 안 찍었기 때문에 딱 좋은데 갑시다. 사람들 쭉 있죠? 쫙 계십니다. 그래도 여기가 갯바위가 넓어서 사람이 많아도 중간중간 할 때는 있네. 콩치 있어? 신랑이 먹어요. 대체 도시가 신랑이 누가 아니에요? 힘 더 빼고 있답니다. 흉어를 아예 깎으면 한번 손맛 좀 제대로 한번 느껴보려고 왔는데 송. 아우, 야, 윗입술에 살짝 걸린 거 보이시죠? 보여? 윗입술에 살짝. 난 네가 싫다냐. 기다려라, 무담아 줄게. 슝 나왔어, 슝. 잘 걸렸나 보다. 와. 여러분도 맛있는 숭어 잡았습니다. 와. 야, 오늘 초장에 찍어서 그래도 초장에 찍으면 숭어 먹을 맛있어요. 먹을만해요. 순환적으로. 또 회덮밥도 해 먹고 그렇게 할게요. 그러면 회덮밥에다가 오늘. 와, 여러분, 근데 빵은 정말 좋다. 빵 좋다. 네? 아니. 내가 지금 숭어 맛있을 때래. 어, 진짜.
스모어에서 여러분들 맛있어요. 마실 때 또 여기는 여러분들 숫자도는 뻘이 아니라서 이 향 냄새가 안 나고 좋아요. 향기로워라. 진짜로 여러분들 스모어에서 무슨 라벤더 향이 나는데? 숭어에서 라벤더 향이 나요. 역시. 차에다 다음에, 걸어서 말려놔.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겠네요. 이 투자 숭어는 확실히 다르네요. 오씨. 여러분들 뭐 봤어? 봤어? 아니 집에 머리가 없는데 꼽둘데. 나 미치겠다. 어쩌면 좋아. 마트카 산지에 가면은 이거 그냥 숭어를 안 타고 감숭어래. 감숭어. 감숭어. 근데 지금 숭어가 맛있을 때라서. 그냥 맛있을 때고 왜 감숭어라 가면은 이거를 회를 쳐놓으면은 이 살결이 그 빛깔이 감성도하고 똑같아. 모르는 사람들 감성도인지 알고 먹어. 그래, 좋은 사람들 감성도 한다. 안에다 넣어야겠죠? 자. 뱃살이에요, 이거는? 여기 다른 건 등살이고. 일단 좀 맛 좀 볼게요. 뱃살입니다. 등살이요. 찰져. 맛있는데? 지금 맛있을 때라고 해가지고 맛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. 와우! 숭어, 회덮밥, 예. 추장. 자,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아이고. 제철 숭어, 회덮밥, 완성! 빠밤! 그다음 회 떠서. 너무 맛있어요. 청양고추 진짜. 청양고추 몇 개. 기가 막히네요. 와, 회덮밥 맛있네. 몇 개. 응? 그리고 숭어에. 숭어에고. 새빨갛죠. 자, 여러분 한잔 하겠습니다. 자, 한 잔 짜. 숭어에 먹어볼게요. 뱃살.
찰진 숭어. 어, 진짜 찰지다. 뭐 진짜? 이빨 들어간 느낌이 확확 확 그냥. 그 정도야? 감성돔보다 훨씬 낫네. 쫄깃쫄깃한데요? 어디 감성돔 따위를 시집에 지금 겨울 숭어에 때 갖다 붙여? 우와, 응? 냄새도 안 나. 감성돔 얼마 전에 오늘 오자도 뜨고 했거든요. 진짜 여러분들 병맛이었습니다. 아직까지는 감성돔은 아닙니다. 예. 아직까지는 예, 기름이 안 차서 별로고요. 겨울 숭어 제철이네요. 유튜브 겸락세기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. 자, 풍작 풍자야 풍자야. 와, 근데 훨씬 더 맛있다 진짜. 풍자 이거 먹자. 진짜 맛있어. 숭어 먹자. 아이고 맛있어서 너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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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네. 자, 이거 좋아. 아, 여기 올라갔다 올라가면 되잖아. 한 번에 찍는 거? 손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니, 그냥 뒤돌아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.